자,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K펄 연구소를 이끌면서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법개혁 외치는데 이재명 왜 감옥 안 가는 거야? 이게 글쎄 말이에요. 사법개혁. 제가 이제 왜 사법 이게 사법개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법개혁의 전도사 아닙니까? 네. 예, 아, 이재명 정치개혁. 감옥 보내야 예, 되는 이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갈것 이번에 가는 같습니다. 거야? 예, 그래서 뭐 조만간 30일로 정해졌죠. 예. 사실 저번에도 또 송영길처럼 내가 예. 나가겠다 또 쇼를 했는데 24일인가 그랬어요. 30일에 나와라 그래서 그날로 나가는 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예, 내일 모레 나갑니다. 내일 모레 나가면 사실은 원래 이제 자범 같으면은 긴급 체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지.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재명도 자범 아닙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긴급 체포를 통해 가지고 집에 못 방탄 쓴 자범이지. 그러니까 방탄 때문에. 예, 원래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게 하고 바로 그냥 영장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입으로는 지금 반의를 외치면서 말이죠. 이 머리는 뭐 일제 샴푸를 썼다. 뭐 그래가지고 입으로는 반일이고 머리칼로는 이제 친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입으로는 구일이죠. 아, 구 반일이죠. 구 반일. 그다음에 머리칼로는 발친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샴푸를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비싸긴 비싸더라고. 이게 하나에 3만 500원 아니, 정도. 조그만 예, 병이 조그만 3만 원이고, 병에. 보통 샴푸병으로는 8만 몇천 아, 원이에요. 그리고 좀 보통 샴푸. 크면은 한 8만 원 되고. 그게 예. 보통 예, 샴푸병이에요, 여기 그게. 이제 꾸올의 AXI래. 꾸올의 에이, AXI. 몰라, 그거. 청담동 그 미용실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왔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재명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지금 뭐 오염수니 처리수니 이거 가지고서 이제 반일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이재명이 확실히 왜 감옥을 가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을 갖다 심신불일치 그다음에 지용불일치 그리고 언행불일치 이렇게 세 가지 불일치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용불일치라는 게 뭐냐면 지식과 용기. 사람은 원래가 이 지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 쓰는 이 JQ, 이 JQ는 상당히 그 잡범 쪽으로 발달한 게 맞는데 용기가 없어. 그래갖고 찌질한 거야. 우리가 이제 이재명의 찌질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찌질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법카이용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법카이용. 근데 법카로 이 샴푸도 샀을 뿐만 아니라 누룽지, 그 다음에 햇반, 야, 제수용품, 제사 지내는 제사 거, 지내는 야, 용품. 그거를, 야, 와. 그 조상이 그거, 야, 그 받겠어, 조상이? 왜 그, 아니, 아유. 그러니까, 이 찌질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 물론 없지만, 어쨌든 JQ는 있는데, 가장 없는 게 뭐냐면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러니까 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 예, 용기가 또 담대한 찌질하구나. 용기. 예, 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용불일치가 잘 나타났다. 근데 이게 법카에서 나타났는데, 알다시피 군의 매점에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고 뭐 샌드위치는 100만 원 이상 샀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다그 법과로 썼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공무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큰 어떤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또뭐 집단에는 뭐 300만 달러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만큼 큰 꿈을 꿨던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럼 큰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책 잡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근데 이재명이는 이책 잡힐 일을 갖다가 전혀 꺼리낌 없어요. 저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야. 이 꺼리낌이 없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도 꺼리낌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측근이 다섯 명이 뭐 죽었지. 이상한 죽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사람을 갖다가 쓰고 버리고 뭐 지금 유동규가 그래가지고 배신 지금 뭐 때려 따라 가지고 지금 돌아서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도 꺼리낌이 없고 그다음에 공금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도 너도 꺼리낌이 꺼리낌이 없어. 없고. 대개는요, 그 조금만 좀 해도 좀 꺼리낌하고 한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이 공금을 쓰는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의식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그런 나쁜 짓을 나쁜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갖다가 일종의 황제로 취급하는 황제적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갖다가 하인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종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갖다가 마치 내 종부리듯 하잖아요. 이걸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매점에서 삽니다. 그럼 이제 배소연이가 이 치국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면 치국 공무원이 이제 이걸 매점에서 뿌역뿌역 사요. 그래가지고 생선 같은 거는 이 아이스박스에 담습니다. 얼음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이 우체국 박스 같은 거 그런 데 담아가지고 두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과일은 과일대로 담고 과일도 다 이거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자 뭐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가 이 치우 공무원이 이 역할을 하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걸 관용차에 실어요. 그럼 관용차에 실으면 관용차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공무원이죠. 그럼 이걸 싣고 갑니다. 집으로 순회동 분당 순회동. 그럼 거기서 이제 배소연이가 이 배소연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에 집사예요. 네, 냉장고에 가서 이제 갖다 또 꽉꽉 채워주고 그러면 지금 등장한 공무원만 봐도. 지금 배수 5호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 그 공익적으로 7호 공무원, 네. 그다음에 관용차 보는 사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또 뭐 약도 대리 처방해 오고 뭐 이런 거, 약봉지가 이번에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바나나도 보이고, 그 네. 약봉지가 거기 왜 보입니까? 대리 처방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무원을 갖다가 사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금을 갖다 횡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금 횡령만 아니라 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쓰면 그 월급만큼. 아. 월급 받았는데 그 일을 갖다 시킨 것만큼이 그 횡령이지. 아 그럼요. 저번에 그렇지. 정순실 말 아니 최순실 딸 정유라. 아, 정유라. 말 그 말 탄 것도 그 뇌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탄 거. 그러니까 그럼 이건 더하지.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일 시킨 부분 있죠. 그것도 뇌물인 거야. 그렇지. 그거 공금 횡령한 것도 뇌물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인식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갖다가 마치 제대로 그렇게. 하인처럼 부리고 종처럼 부려도 되는 황제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찌질한데 지용 불일치. 근데 심신 불일치를 일으키고 있다고. 아, 심신 불일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또 네, 몸과 마음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고 마치 사람들을 네. 위하는 척하고 아, 또 뭐 얘기하잖아요. 뭐 기본 뭐 소득이니 하면서 마치 네. 그 자기 민본주의 세종대왕이 되는 듯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민본주의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이 마음속에는 아주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사람이나 이상한 죽음을 하는 거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성남시장 할 때 김사랑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거 이거 보십시오. 60몇 명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말이죠. 사실 한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양심상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60몇 명을 갖다 강제 입원시키죠. 정신병원에. 등등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이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신이 불일치하고 지용이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같이 또 같은 맥락인데 언행 불일치예요. 지금도 보면 자기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반의를 얘기하고 오염수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행동을 보면 행동은 이와 같이 지금 뭐 일본 샴푸나 찾고 말이죠. 원래 최강욱이라는 자도 렉서스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최강욱이도 얼마나 그 죽창가를 부릅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외제차를 이제 한 번도 안 탔는데 이제 국내차만 탔는데 사실 외제차를 타려니까 정말 이 미안해서 못 사겠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저도 지금 제 타고 있는 것도 이제 현대차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나라 저번에 이제 쌍용차 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 배운 어떤 어쨌든 마음속에 체득한 이런 어떤 반일 감정 같은 거 사실 있잖아요. 일본에 당한 거. 그래서 저는 타도 일본차는 정말 못 사겠더라고. 아니 나는 네. 아니, 나는 일부러,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나는 일부러. 네. 미국 차 타. 한미동맹 강화하려고. 네. 야, 다음에 일본 차 한번 사볼까 생각했다. 어쨌든 그랬는데. 야, 한미일 저. 아, 이거 사도 되는 거죠. 예. 해야지. 아, 이거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차 사면. 아, 보통 이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네, 보통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 거 사주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최강욱이는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죽창가를 부르면서 제 말은 네. 렉서스를 샀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조국이가 또 일제편을 쓰다가 그거 들켰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가 죽창가를 안 부르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창가를 안 부르는 분은 일본 거 사도 되고 미국 거 사도 됩니다. 예, 그런데 죽창가를 부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행 불일치의 아주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쟤들은 원래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이재명도 이렇게 언행 불일치, 심신 불일치, 그다음에 지용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뭐 자기가 인권 운동가나 되는 듯이 인권 변호사나 되는 듯이 또 인권 변호사를 또 한때 표방했어. 그럼. 저는 사실은 문재인도 절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얼마나 먹었는데 변호사 네. 하면서. 문재인이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사실은 노무현에 대해서도요. 노무현이 요트 탔다는 거 아시죠? 요트 그거 타고 저
노무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무현은 원래가 그냥 돈 좋아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세무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장 벌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노동 사건을 하게 되면서 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네, 타이틀을 인권 변호사 다른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은 약간 인권 변호사적인 색채가 좀 있어. 처음에는 이제 돈 좋아하는 변호사였다가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고 부르기에는 노무현조차도 좀 부끄러워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절대 인권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뭘 했다고 인권 변호사입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이 돈다는 인권 변호사 또 운을 했어요 한때.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변호사 지금. 왜 요새는 이제 안 하는데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리 변호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있으면 30일 날 이제 출두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뭐 조사받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제. 지금 뭐 거기 나가면 대북 송금 그리고 또 이제 뭐 백현동 이런 걸로 이제 병합해가지고 영장을 친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부채부터권 안 써먹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할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그 저기 증거 저기 증거 저 인멸 증거 인멸 그 김용 그 증거 그 저 위증 교사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구속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구속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면 우리 깜빵 MG 김성진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김성진한테 한번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정말 가까이서 한번 접. 그, 아니요, 응? 저 서울구치소 가면은 김성진 만나. 거기 있죠. 그 김성진한테 맞겠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누가 나, 야 노상강도라고 그래서. 거긴 지금 7년째야. 거의 7년째니까. 그렇지. 완전히 김성태한테 맞겠지. 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도 거기 있고. 지금 김성태. 김성태 거 아니야. 김성태도 맞을 수 있죠. 김성태. 네, 맞을 김성태. 그렇죠. 그럼 맞. 김성태한테 맞고. 공범은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 공범 분리의 원칙. 아 그래? 근데 이제 김성진은 이제 공범도 아니니까. 아, 공범 아니고. 김성진이 또 이제 날카롭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한번 똑똑하지. 혹시 들어오면 내가 얘기한 이 심신불일치, 원행불일치, 그다음에 지형불일치, 그다음에 도대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가까이서 관찰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알려주게 되면 제가 이번 기 TV에 나와가지고. 진짜로 김성진이 MG 깜빵 세대 이 MG가 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진. 하여튼 예. 이재명 정말 정말 예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진짜 예, 예. 끝났다고 이제 예,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재명 이제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케이펄 연구소의 강신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